오늘 종윤이는 그 후토크 때만 들어오고요. 그거 정말 잘 들어라. 형 갱년기야. 잡으면 다 적으로 간주한다. 네. 야, 베일한테 기대 거는 게 왜? 손흥민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됐다! 와! 들어가! 손흥민 멀리서 줬고 바로 헤리케인 득점! 야, 이거 손흥민이 먼 쪽으로 일부러 준 거야. 근데 이거 손흥민 오프사이드 아니야? 약간 옵사이드 같긴 했는데, 야, 이거를 느낌상으로 오프사이드 같았잖아. 아, 은돔 패스! 아, 손흥민 오프사이드였어요? 손흥민도? 야, 은돔이 이러고, 은돔아! 이걸 기다렸대, 은돔아! 그러니까 지금 소튼이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이 생기고, 은돔벨레가 턴만 제대로 한다면 전방에 있는 공간을 살릴 수 있는 패스를 넣어준다. 이런 거. 아, 이렇게 좀 전문가적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요리슨 넘어지면서 머리 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뭔데 이거. 아! 팔 맞았네. 잉스 팔 맞았네. 핸드볼이 요리슨 진짜. 와, 이거 먹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먹냐. 와, 아, 좀 아깝다. 계속 페이핑 좋았어요! 와! 데니 잉스 진짜 막 미쳤구나, 소튼에서 잉스. 와, 이게 스트라이커지. 미쳤다. 와, 트래핑 이후에 와, 오마이갓. 아이어하고 다비소 산체스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트래핑, 발끝, 고려 청차 트래핑, 그리고 슈팅. 와, 아, 이 패스 뭐야? 손흥민 빠르다! 와! 손흥민! 와! 손흥민 한방 있어요! 손흥민! 와, 그래도 은돔벨레 전진 패스. 와! 네, 소튼 대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와, 1대1이에요.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흥민 마지막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죠? 손흥민의 골 역시 손흥민의 클래스다. 좋아요. 예, 좋아요. 뭐 패스 좋았고 크로스 좋았고 그전에 뭐 옵사이드 장면도 몇 번 있었으니까 손흥민이 골 넣은 거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또 축구 팬이면 다들 즐거워할 테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토트넘 경기 어떻게 할 건가요? 진짜 경기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함없이 쭉 못 하고 있다. 네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4-3-3으로 나왔습니다. 해리 윙크스랑 호이비에르, 그 다음에 은돔벨레. 근데 은돔벨레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위치를 해서 마치 호이비에르랑 윙크스가 더블 볼란테처럼 보이고, 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라는 변동 없고 백포 그대로고, 다만 토비가 빠지고 다이어랑 다비손 산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들에서 나왔던 4-4-2 이 수정공한테 졌어요. 근데 졌는데 그 경기를 사실 못해서 진 거라기보다는 두드리다 맞았거든요. 네네네. 한 발에.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나온 거는 역시 하스미트의 팀은 이 예전에 라이프치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축구를 이 맡았었던 감독처럼 전방 프레스를 세게 하다 보니까 중원에서 압박 정도가 강한 거는 아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그만큼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이 허술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토트넘이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공략 많이 했었고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 빼고 뭘 보셨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봐도 오프사이드에 걸렸잖아 어쨌든. 네. 네.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 뭐 중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최고의 조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 자체가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윙크스랑 호이비에르 온든버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브에 들어가 있는 이 지오바니 로셀소 저는 이 선수가 키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델레알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롭도슨 같은 사람이랑 뭐 물론 킬패트릭이 약간 리트윗을 지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링가드의 링크가 있을 정도로 토트넘에. 근데 그러면 공격적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은돔벨레와 로셀소인데 최근의 폼으로 봤을 때는 은돔벨레보다는 일단 로셀소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경기에서 은돔벨레를 왜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은돔벨레 오늘 경기 전체가 물론 전반만 봤습니다만 그 기점이 되는 패스 전까지 그렇게 좋았느냐. 시도는 주원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방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으나 아직은 이 선수가 기량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뉴 감독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돔벨레를 왜 투입했느냐. 종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셀루트레 소튼 압박합니다. 프레스가 세죠. 뒷공간 있죠. 은돔벨레 보셨잖아요. 턴만 되면 지금도 사실 그 케인한테 넣어주는 패스도 은돔벨레 패스였어요. 맞아요. 턴만 되면
정면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로세스를 왜 또 쓰고 쓰느냐? 봐요. 소트 압박하죠? 측면에서 압박하죠? 선수 많죠? 거기에서 유리하게 빠져나오면서 반대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 그렇지. 그 다음에 압박을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로세소가 더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네. 호이비에르가 물론 완전히 앵커맨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닙니다만 주원형 얘기대로 전 최고의 라인업은 호이비에르랑 은돔벨레 로셀소가 다 같이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와, 근데 너무 공격적이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격적인데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감독이라면 전술적인 압박과 이런 세부 전술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무리뉴는 그거보다는 한 명이 조금 더 수비 성향의 미드필더를 넣고 뒤로 약간 물러나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라인이 벌어집니다. 그럼 경기가 허술해지죠. 그 경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면 이런 어떤 틈새가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해리 케인이나 손흥민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한 득점 말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이게 좀 이제 토트넘 경기가 이 답답한 부분이고 소텐 선수 중에 두 명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네포 이 선수가 스탕다르 리에즈에서 넘어온 98년생의 말리 포워드입니다. 근데 스탕다르 리에즈에서도 약간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 맞아요. 못했어요. 뭐 7,800분? 900분인가? 많이 뛰진 않았는데 이 개인적인 능력, 개인 기량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토트넘 측면 수비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 수비수들이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제네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토트넘 애들은 1대1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제껴나가지 못해. 물론 네. 프로 대 결에서 쉽지 않죠. 100% 다 제껴나갈 수 없는데 그래도 몇 번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개인을 제낄 수 있으면 축구에 전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세부적인 전술을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소틴의 공격수들이 더 괜찮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선수는 역시 데니 잉스입니다. 데니 잉스는 번리에서 히트를 치고 리버풀로 야심차게 이적을 했으나 15-16 시즌, 16-17 시즌, 17-18 시즌을 부상으로 모두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리어가 꼬였죠. 그리고 소튼으로 갔는데 지난 시즌 22골로 득점 2위를 한 선수 아니에요. 가봉맨이랑 동률인데 이 선수가 번리 때 어떻게 보면 주원형이 좋아하는 진짜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예요. 그렇다고 완전 버티고 큰 그건 아닙니다만 박스 안에서 포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오늘 득점 장면도 보면 역시 이 데닝스의 어떤 장점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 우리가 지금 하프타임 그림 보고 있는데 슈팅 6대1입니다. 그러니까 슈팅 하나 있는데 그게 득점으로 됐으니까 손흥민 오케이 이건데 경기 어떻게 할 거냐고. 경기는 완전 상대에게 내줬죠. 근데 네. 데닝스의 득점 장면도 자세하게 보면 움직임 먼저 다이어 놓쳤죠. 네. 그 옆에 그 뭐야 다빈손 있는데 놓쳤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잘 움직였던 인스였었는데 좋아 놓친 거 좋아. 근데 트래핑 이후에 슈팅이 있을 때 블락도 안 됐단 말이야. 예, 그건 물론 잉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득점을 했지만 네. 멋있는 득점을 했지만 역시 다이어와 산체스는 아직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뭐 선수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팀은 그러니까. 근데 무리뉴 감독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다. 나 근데 이거 무리뉴 감독 경기 내용하고 네. 승률 이렇게 안 좋으면 그치.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대1을 만들었으니 망정이지. 근데 베일도 못 쓰고 나갈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무리뉴를 레비가 부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신뢰와 어떤 시간을 주기 위해서 거물 감독을 데려온 거니까 그래도 새 시즌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스탯을 솔직히 말해서 볼 것도 없고 손흥민 스탯만 볼게요. 손흥민 스탯만 보면 스프린트 역시 두 팀 모두 합쳐서 13번으로 압도적인 1위에 보여주고 있고 최고 스피드도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31.37km인데 소튼까지 합쳐서 제일 빠르고요. 뭐 손흥민의 퀄리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고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좌 손흥민 우 베일인데 경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그것도 결국에는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어떤 공격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여기서 마치고요. 후반전 후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와! 손흥민! 와! 와! 손흥민! 오늘 손흥민 미쳤다. 손흥민이 나간다. 졸라 물렁합니다. 그냥 단단하지가 않아. 이거 빠졌다. 이거 오프사이드야. 제발 헤드트릭! 헤드트릭! 손흥민! 헤드트릭! 손흥민! 헤드트릭! 맞아! 아! 헤드트릭이야! 와! 미쳤다. 손흥민 돌았다. 와, 뭐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다 닭발을 드세요, 닭발. 에?
자, 닭발 세레브리 다 합시다. 닭발 드세요, 닭발. 예? 헤리케인 온사이드, 헤리케인 온사이드야. 오! 진짜? 거짓말. 거짓말! 미쳤다. 내 골 맞아? 진짜 맞아? 와. 손님이 내 골 집어넣었어. 아, 지금 꿈꾸는 거 아닌가? 와. 내 골, 내 골, 내 골,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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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이거 코털 세레머니야, 코털. 네, 여러분, 전 그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네요. 경기 내용을 할 건 없고, 이거 무슨 경기 내용 필요한가요? 사실 이 전반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어떤 토트넘의 모습이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득점을 했다는 게 역전을 했다는 게 소튼에게는 당황스러움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소튼의 원래 스타일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역전이 되다 보니까 무너진 거죠 뭐.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그러면 사실 무리뉴가 예전에 이 토트넘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습장에서 이 손흥민을 가진 팀의 어떤 그 위력 그다음에 그 상대 팀이 가지는 부담 아, 이런 게 워낙에 이 선수가 스프린트가 빠르고 좌우 안 가리고 어디서든 슈팅 가능하고 왼발 오른발 안 가리고 슈팅 좋고 이러니까 이런 축구에서는 진짜 약간 치명적인 이 진짜 필살기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해. 오늘 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난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갖다 대는 슈팅이 아니고 완벽한 슈팅들이에요.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그 볼의 세기와 코스가 적절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 꽂아놔요. 일단 잠시만요. 이 그거 있어요. PL 출범을 한 다음에 최초로 어시스트 4개 그 다음에 네 골을 넣은 선수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케인 손흥민, 케인 손흥민, 케인 손흥민, 케인 손흥민, 네 쌍이 다 케인 손흥민. 이거는 최초고요. 근데 케인이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가와 신지가 2013년에 해트트릭한 이후에 해트트릭은 아시아인으로 두 번째인데 포트트릭은 첫 번째입니다. 아시아인 처음이고요. 네네. 우리가 이거 뭐 오늘 경기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주말에 나오는 어떤 일간지 뭐 뒤에 첼시 리버풀이 워낙에 빅매치라. 그 경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가 조금 밋밋하다면 다음에 이 주말 이후에 발간될 어떤 일간지들의 메인은 무조건 그 슈퍼순데이 나옵니다. 저는 네. 그 지난 시즌에 벌리전에서 넣었던 그 벌리전 원더골 있죠. 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네. 그 골을 또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충격보다 지금 내 골 그렇죠. 충격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골에 한 골의 센세이셔널함도 있지만 내 골을 넣는다는 게 여러분 포트트릭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제 네. 헤드트릭인데 사람들이 포트트릭 포트트릭 그러거든. 네, 그거는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펜타트릭도 나왔대. 펜타트릭. 아 펜타킬처럼. 예. 펜타트릭. 그건 네. 없는 말이고요. 네네네. 어쨌거나 지금 별명이 케인은 케인 데브라이너 됐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이게 해트트릭은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네 골 한 경기에 넣는 사람들은 되게 확 줄어들고 나는 솔직히 이거 어차피 네 골 넣은 거 다섯 골도 욕심나더라. 왜냐하면 다섯 골을 한 경기에 네. 넣은 선수들은 극히 적지. 뭐 이를테면 메시,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이런 정도 선수들 말고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오늘 손흥민은 이게 사실 이 경기에서 뭐 토트넘의 중원이 어쩌다 그 다음에 소튼의 어떤 전술이 어쩌다 이런 이야기는 이 경기 끝나고 아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오로지 근데... 남은 건 그냥 손흥민의 네 골. 그러니까 와 그 아 뭔 얘기할지 까먹었어요 지금. 좀 원이 벙벙할 만한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다섯 골도 기다렸잖아요. 아, 다섯 골 넣고 나서 시간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아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해리케인 마지막에 뺐잖아. 옛날 같았으면 야 무리뉴 손흥민 빼라 쉬게 해줘라 이때 지금 유럽파 리그도 갔다 오고 지금 그렇지. 토트넘 경기 일정 얼마나 빡센데 어 근데 우리 지금 되게 지금 2만 명 보고 있잖아요. 2만 3천 명이 보고 계세요. 2만 보고 있는데 한 명도 싫어하는 말 안 합니다. 기다리니까. 왜냐하면 다섯 골은 이제 또 다른 역사. 물론 그러니까. 네 골도 완전히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네. 한 명도 손흥민 쉬게 해줘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한 명도. 자, 스탯 네. 보겠습니다. 슈팅 4개가 모두 다 온타겟이었고 그것이 다 네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록은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호돈신
호나우두가 3샷 3킬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별명이 손나우두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네네. 옛날에. 지금 채팅창에서 한반 도프스키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게 손흥민이고 아마 새로운 기록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내일 또 영상을 킹갓으로 찍겠지만 이 여운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 해리 케인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기사들 중에 해리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를 이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케인 10번도 돼. 그러니까 너랑 같이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꼬시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선수들이 에이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오늘 정도의 패스 능력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해리 케인이 최근 지난 시즌 뭐 그 코로나 재개 이후부터 이렇게 9.5번 같은 느낌으로 내려와서 기점이 돼서 패스를 주는 게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완전 빛을 발했죠.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어쩔 때 보면은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에 있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긴 그래. 있죠. 스트라이커는 그런 욕심도 내야 된다. 있어요. 그럼 해줘야죠. 이제는 솔직히 솔직히 해리 케인 탐욕 부리잖아요. 우리 그래. 해리 케인이니까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이후로 앞으로 한 10경기 정도는 충분히 까방권이 됩니다. 어시스트를 4개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두 다 손흥민에게. 네, 한 10경기 정도 올해까지는 해리 케인 정도 이제 좀 지켜봅시다. 이게 도르트문트가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와 에드레손 골키퍼가 손흥민 만나면 약간 움찔할 수 있거든요. 소튼이랑 하스니틀이 학을 뗄 것 같습니다. 이 분데스 출신한테 세네. 아, 그러니까. 자, 손흥민이 또 대단한 거는 이 포지션 게인,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오늘 토트넘 선수 전체 합쳐서 2위입니다. 6개. 1위가 7개거든요. 다빈손이랑 그다음에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수비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얘기네. 수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뛴 거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전체 뛴 거리는 9.84km인데 스프린트가 여러분 27번입니다. 27번인데 지금 다 합쳐서 20번 이상을 한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많이 한 선수가 버틀랜드 수비수 이제 왼쪽 풀백이잖아요. 걔가 16번이야. 근데 왜 이 정도의 27번의 스프린트면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 입장에서는 약간 반 정도, 그러니까 농담 반으로 해서 짜증났을 것 같아. 아, 그만 좀. 아, 개새끼도 공간들 존나. 공간 하면 그냥 주는 거거든. 근데 왜냐하면. 뒷공간 존나. 보이는데 안 뛰냐? 내가 미드필더라도 공간 뛰면, 야, 저기다. 그리고 무리뉴도, 야, 공간 보이면 일단 공 줘. 흥민이 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흥민이도, 아, 이게 좀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온 거야, 호흡이. 네. 근데도, 아, 계속 공간이 이 새끼들을. 뒤가 없이 올라가네. 이렇게 계속 뛴 거지. 계속 뛰는 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선수가 매 경기 뛰고 싶어하는 욕심, 매 순간에 득점을 하고 싶어하는, 어시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에 약간 이미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고점을 찍고 있는 선수지만 한 번 더 껍데기를 깨고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왜 이게 팀들이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전반 경기 내용이 이렇게 이길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건 손흥민 개인의 능력, 그 다음에 케인의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로셀소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경기가 풀리는 것도 풀렸지. 있었고 소튼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경기는 뭐 아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옵타상으로는 최고 스피드가 시속 35.22km, 손흥민이 1위거든요. 이게 뭐 간혹 이게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 아, 근데 이거 잘못 체크를 해서. 근데 어쨌든 35.22km. 근데 세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도 방향 전환하면서 치고 가는 손발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와. 너무 높아서 수정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 어쨌든. 네. 잘 몸 관리 잘하고. 네. 네, 일정이 빡세잖아요, 토트넘이. 그렇죠. 네, 문유 감독이 좋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 마케도니안가로 갈 거예요. 네, 유로파리가. 네, 네, 네. 근데 그거 근데 모르겠다. 손흥민은 계속 뛰고 싶어하는 선수고 저는 손흥민의 어떤 그 뛰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수비적인 어떤 그 전술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이런 전술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골을 이렇게 쑤셔 박는다. 이 선수의 어떤 그 평가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손 억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경기 보고 나서 그것도 좀 굉장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억까가 만약에 10명이 있었다 그럼 6명은 아마 소멸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후토크 마치고요. 내일 올라가는 영상에 저희가 이 경기에 대한 소식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